내각이라고 해서 도서관이었죠. 그 도서관에 들어가 보았더니 이거죠. 도서관에 들어가 봤더니 이거 계속 이어지는 얘기라 그랬죠. 이거 얘기를 스토리를 잘 푸는 게 요즘에 뭐 스토리텔러 이렇게 되는데 중국에 있는 어떤 그 이중천, 이중텐 그러죠. 이 교수는 이런 말에서 교수라는 사람이 삼국지 얘기를 잘 해가지고서는 유명한 사람 있죠. 요새 하여튼 희한한 세상이에요. 얘기만 잘해줘도 자 기집분전이요 역치군영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도서관에 가봤더니 이미 3분 오전이라라는 겁니다. 석삼자에다가 다섯 오자를 써서 삼황오제의 이렇게 됩니다. 삼황오제 시기 때의 전적들까지 그저 책들이 다 모아져 있고 그다음에 역치군영이라 또한 책만 있으면 뭐예요? 공부하는 사람 없으면. 그 도서관에 보니까 전국에서 온 그죠 이러한 인재들이 모여서 공부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또한 문영재들이 그죠 문영재들이 모여 있다라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국가에서는 전국 각지의 그 인재들을 발탁을 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이 사람들을 다시 관료로 계속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은 관료 개념 이전에 앞서서 국가의 태학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태학생들이, 태학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이 국가의 그저 왕실 도서관을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더라. 자, 그리고 또그 속에 봤더니 뭐가 있더라? 그저 온갖 그저 이 글씨들도 다 있더라라는 겁니다. 두고종이에요. 칠서벽경이라 그랬는데 두조에 뭐가 되냐면 고라고 하는 것은 원고 고자입니다. 원래 이 글자는 자, 저렇게 썼는데 지금 글자가 원고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막 볕단을 쌓아 올린 거니까 초서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초서와 종효라고 하는 사람의 예서체도 들어가 있고, 다시 말해서 이때쯤에서 우리가 여기를 뭘 보셔야 되냐면, 한나라에 들어와서 이전까지의 글씨라고 하는 것은 그 진나라 때 이사가 확립했던 소전체가 있습니다. 그 전에 대전체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글자가 그저 복잡하고, 그죠? 그림 같은 글자예요. 그보다 이 글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해놓고 뭐 만리장성사겠다 온갖 관직들을 두루두루 정비하고 전국을 다 정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많이 써냐 문서를 많이 써야 돼요. 너무 복잡하거든요. 대전체만 가지고 그래서 글자를 조금 더 간략하게 시킨 것이 이름하여서 소전체입니다. 그래서 소전체로 이사가 만드는 이 소전체를 기본으로 해서 전국의 문자 통일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냐면 각 민간인들이 갖고 있던 이름하에서 옛날에 공자가 쓰신 유학경전의 문헌들에 대해서 여기 지금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개개인들이 갖고 있다는 보니까는 뭐냐면 지금처럼 뭐 인쇄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전부 개인이 쓰게 되는 거죠. 누구 거 뺏겨가지고 쓰다 보면은 글자가 잘못됐거나 자기가 의도적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이른바 해서 국가의 문자 정책에 문제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진시황제하고 다 밥을 먹다가 술자리 연회에서 보니까 아 개인 민간들이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경전들을 다 수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들 멋대로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오로지 국가가 통제해서 국가가 쓴 요것만 쓰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예 개인들은 소장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놔라 그러면 내놓을 것 같아요. 왜 내놔요? 그죠? 그러니까 각 지역에 책임자들을 두어서 이자들이 그 책무를 다 할당하지 못하면 그다음에 죽이는 걸로. 벌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겨난 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고 걔 그렇게 해서 쭉 모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책임자가 자기한테 모든 책임을 다준 뭐예요? 책임을 묻는다 그러니까 뭐각 집안들 다 뒤져가지고서 책을 이렇게 내놔야 될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신고하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불신검문 해가지고 들어가서 다 이렇게 빼내오겠죠. 그래서 책들을 한데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거 태우는 겁니다. 그것이 이름하여서 분서 사건입니다. 이 분서 사건의 기본적인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문자 통일이에요. 문자가 이렇게 어지럽다 보면 각각 지역마다 쓰는 게 있으면 국가의 영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한 중앙집권제 체제를 이렇게 완성하려고 했던 그 진시황제한테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조금 욕심이 과하죠. 이렇게 해서 천하를 통일해 놓고 보다 보니까 이제 원래 진시황제 그러면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이 사람 워커홀릭입니다. 그래서 잠도 안 자고 일하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일하는 사람이 본인 자체가 지도자가 워커홀릭이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나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죽어납니다. 쉬지도 않고 계속 일하고 이게 어떻게 됐냐 체크하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제 정 통일을 해놓고, 나이 50다 돼서 통일하잖아요. 그죠? 통일해놓고, 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오래 못살것 같거든요. 그냥 건강도 생각해야죠. 내가 조금 더 이걸 오래 살아야 이, 내가 이렇게 놓은 이 사회를, 그죠? 자기 방식답게 이제 이, 뭐야, 완성을 해놓을 텐데,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슬슬 드느냐. 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그런데 이제 그때 뭐가 또 한창 횡행하느냐.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자들이 제일 횡행하느냐 하면은 뭐 합종 연횡가 뭐이 전쟁 일으킨 자들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 그 틈바구니를 또 어떤 자들이 끼고 나래가 어지르면 원래 뭐가 발달하죠? 종교가 발달하죠. 우리나라 종교 어마어마하게 하죠. 저 구멍가게보다 더 많은 게 교회 불빛입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이때도 비슷하게 이 중국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도교예요. 도가에서 이른바 장자, 노자의 도가 개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뭘로 되냐면 이게 종교화가 됩니다. 도가가 어마어마하게 극성을 부려요. 궁궐 내까지 침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가들은 뭐예요? 연단술로 해서 익힌 좋은 뭐 무슨 약이 있다. 그죠? 불로장생약이 있다. 그러면서 꼬시기 시작합니다. 귀가 솔깃해지겠죠? 내가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다 갖고 있는데. 그래. 명만 하면은 세상에 못 구해올 약도 없겠죠? 그래서 이름하에서 진시황제를 샥 저기 꼬셔가지고서는 불로장생의 약이라라고 하면서 줍니다. 효과나 있나요? 아니, 그리고 구해오겠다라고 하면서 돈은 어마어마하게 받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강감소식이에요. 그래서, 어라, 이 자식들 봐라. 감히 나를 속여? 해가지고서는 무지무지 화를 냅니다. 진시황제가. 그러면서 저 도가의 무리들 다 들어와라 이 소리예요. 거기다 누구까지 원래 끌어 들어가느냐면 유가까지 덩달아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들을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저 자들을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어떻게 하면 저 깨끗하게 정리를 할까 해가지고서는 저쪽 산 어딘가 화산 어느 쪽에다가, 거기다가 겨울에 난방 장치를 잘 해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여튼 온실을 하나 만들어서 그 오이 꽃을 피우게 해서 겨울에 오이를 열리게 합니다. 야, 가봐라. 거기에 가면은 그런 오이가 열려 있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거기 왜 그렇게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른바 논하여서 발표하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언어없이 가가지고서 막 뭐라고 했을 겁니다. 그 와중에 미리 그 속에 본 기계적 장치를 해놔가지고 저자들이 일정 정도 통로 안에만 들어가면 딱 내리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가지고 그대로 매장되게 만드는 장치를 놨습니다. 그래서 다 어떻게 된다?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억울하게 죽은 이 유가 세력들이 대단히 많아요. 왜냐하면 유가 세력들은 일단은 진시황제에 대해서 인정을 잘안 하니까 정치라고 하는 포악한 정치가 아니라 어진 정치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도가가 아니라 실은 뭐냐 유가가 이렇게 붙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분서 갱유 사건이 일어나요. 이 정도까지 이루어지니까 처음에는 요 정도까지만 해도 그래도 아니 되옵니다 해가면서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도가들 멀리하십시오라고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유가들이 뭐지 내부에서도 서로 간에 고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용해집니다. 실은 조용해서 다 복종하는 듯 하지만 속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버글버글 끓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자기네들 내부 분란 때문에 얼마 안 돼서 망하고 말았죠. 황제국을 세워놓고 얼마 되지 않고서는 그대로 망했는데요. 이게 이름하여서 분서갱유 사건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진나라가 어쨌든 뭐 그다음에 이제 조고 이사 뭐 등등 이자들의 획책에 의해서 부소라고 하는 태자 죽게 만들고 그다음에 어린 왕자 호에 올려가지고서는 그다음에 이제 뭐 결국은 얼마 안 가서 멸망하지 한 30년 만에 멸망하던가요? 1세 그러니까 2세 3세 호에까지 이렇게 두고 자,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한나라하고 초나라하고 조금 접전을 벌이다가 그다음에 한나라가 다시 이제 황제국이 됩니다. 한나라를 세우고 한나라는 뭐 정말 쉬워요. 코도 안 대고 그냥 뭐요? 뭐 손도 안 대고 코 풀어요. 왜? 앞서서 이미 모든 국가 정책의 이 뭐야 국가부 도량형 통일, 그다음에 전국 도로망 확충, 그다음에 중앙 집권제 방식에 의한 그죠 이 군진연 이런 걸쭉 만들어 놓으니까 일부만 손을 보면 됩니다. 그 일부만 손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어떻게 되냐? 이때 이 진시황제의 저 폭압적인 저 통치로 인해 가지고서는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 특히도 물론 진시황제는 자기가 죽기 전에 뭐야 자기 무덤을 준비했다고 하지만 이걸 더욱더 대대적으로 만드는 자들은 뭐냐. 요 상황의 정치적 혼란을 싹 가리기 위한 누구예요? 이사, 호예, 그죠? 조공.
요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뭐냐면 그 지하공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속에서 백성들이 그저 이웃 없이 다 짓고 나서는 그다음에 다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심은 어마어마하게 이반됩니다. 그래서 이 이반된 민심만 일단 우선 잡는 게 중요하죠. 한 달은 바로 이거예요. 이반된 민심 잡는 제일 좋은 방법 뭐겠어요? 일일이 백성들한테 뭐 줘봤자 이게 바로 통하지도 않아요. 왜? 저자들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권력 집단이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추앙하는, 그죠? 숭배하는 이른바 그 훌륭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면복권하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요때 없어졌던 바로 유학경전들. 그죠? 이 유학경전들을 다시, 그죠? 다시 이제 국가적인 그 정책으로 해서 다시 복원 작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복원 작업을 해나가는데 여러 책들을 다 모으잖아요. 뭐 이곳저곳에 있는 책들, 숨겨져 있는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대조해가면서 이른바 유학경전은 앞으로 이게 원본이다라고 해서 내놓는 겁니다. 내놓으면서 글자 체제도 정리하죠. 이 이사 때 만들었던 소전체도 너무 복잡합니다. 그때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정체, 정체하고 소전체하고 우리가 해서체, 해서체하고 그다음에 이 소전체하고 사이가 바로 뭐냐면 예서체입니다. 이 예서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이제 정체가 되는 해서체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초서체 뭐 등등이 나오는데요. 그때 그래서 새롭게 문자를 확립했다.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는 그래. 지금부터는 이 글자를 쓴다라고 하는 이 금문. 이 금문이 언제 만들어지느냐면은 바로 한나라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의 글자다. 그래서 한문 표현하고 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한문 한자라는 처음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기존에 있던 문자들을 그저 새로운 체제로 확립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유학경전들을 이 글자체에서 앞으로는 이걸 통용으로 한다. 전혀 달라진 게 아니라 조금씩 고친 거예요. 그대로 쓰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대로 쓰면서 한문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금문이라고 이따 당시는 표현했겠죠. 그러고 났는데 여기 보면 칠서벽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칠칠한 책들과 그저 글들과 벽장 속에 있던 경이더라라는 겁니다. 진시황제 요 사건을 통해 가면서 분서하고 이렇게 책 있는 불문서, 이른바 불문서 소지제라 그러겠죠. 우리 70년대 방식으로 하면 불문서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히도 이제 저 서경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왕도 정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른바 해서 하운주 3대 요순 시대처럼 이렇게 정치를 하면은 오래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포악한 정치를 하면은 여지없이 망한다는 걸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유가 세력들은 항상 뭐 진시황제 보고서는 어진 정치하라, 어진 정치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꼴보기 싫고 하여튼 그런 놈들 다 없애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아무리 책 내놓으라고 해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목숨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책이잖아요. 그죠? 더더욱이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살신성인이라 그랬죠. 내 몸을 죽여서라도 인을 지켜라 이 소리를 했습니다. 인을 이루어라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 유가 세력들 만만한 사람들 아니죠. 겉으로 뭐 권력고 힘 없어도 속에 그 지조 기계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뭐할수 없지 뭐 당분간은 이제 숨어야지 하면서 책들을 무덤 속에도 감춰두고 무덤에 지들이 파볼 일 없으니까 항아리 속에다 책을 넣어서도 땅 속에다다 묻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이제 공자의 후손인 그냥 공자의 후손 중에 하나가 그 공자의 사당에 있는 그 벽을 이중벽을 만드는 겁니다. 이중벽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 이름하 해서 책들을 두루 다 갖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책이 바로 뭐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서경입니다. 여러 책들이 나오는데요. 이 한나라 때 여러 이제 유학경전들을 다시 다 복원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 제일 문제된 책이 뭐냐면은 서경이라라고 하는 책이에요. 서라고 하는 책. 그냥 서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 서라고 하는 책 자체가, 아, 이게 뭐냐면, 이 도대체 이게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 진나라 때저 도서관에서 일하던 복생이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저 변방, 노나라 지역에 그 노나라 땅, 그쪽에 가가지고서는 이 서를 강의하고 이걸 잘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복생이 이제 이거 잘못하면 알려주지 않으면 다 없어질 것 같아서 자기가 머릿속에 담고 있던 것들 가지고서는 계속 강의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라 때 관리를, 조착이라고 하는 관리를 파견을 해서 이거를 그대로 담아요. 그것이 이름하여서 금문
상서라고 하는 겁니다. 숭상할 만한 책이다. 이거예요. 받들 만한 책이다. 금문 상서라고 해서 앞으로 이게 뭐 이른바 서경이라는 거예요. 원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웬걸. 나중에 그 노나라 지역에 한 나라 그 제후가 있습니다. 노나라 이제 왕으로 이제 그쪽 지역에 봉해줬던 그 노나라 왕이 자기 이 궁궐 넓히는 걸 되게 취미 삼아 했어요. 워낙이나 사치한 생활을 좋아하니까. 그러다가 자기 집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놈의 그 공자 사당 때문에 넓히는데 승질나잖아요. 그러다 에이, 내 직권으로 하고 공자 사당 부셔버려요. 부셨더니 그벽 속에서 와르르 하고 나오는 게 바로 저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손못 대요. 다 사방에서 난리가 나가죠. 그래서 그때 그 책을 봤더니 이 금문상서에 들어가지 않은 여러 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용이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갖다 붙여놓는데 그것이 이름하여서 고문상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지금 우리가 서경이라고 해서 그 공부하는 책들에는 금문 고문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후에 후대 학자들 사이에 엄청난 논란이 됩니다. 이거는 위문이다, 위서다, 누가. 왜냐하면은 이전에 혹시라도 갖고 이런 책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국가가 후위 보상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위조해서라도 갖다가 주면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위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위서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워낙 오랜 세월 동안에 이게 계속 가르쳤던 글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상으로는 그대로 지금 다 받아들여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칠서라고 하는 것은 옛날엔 책이 주관이었죠. 주관이나 목관이었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보관한다 그러면은 좀미 먹어가지고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주관 목관은 글을 파냈죠. 그 위에다가 다시 뭐냐면은 칠로 칠해버립니다. 칠로 칠하고 땅속에도 묻거나 그러면 안 썩죠. 덜 썩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벽 속에도 집어넣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가 유학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에 한문학사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글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파자하면은,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에서 쫙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저 승명역 쪽으로 가봐야 되겠죠. 그이 왕명 출납기관인 승명역 쪽으로 쫙 가봤더니 거기에는 뭐예요? 고관 대작들이 그냥 복식을복식을 합니다. 그래서 부라 장사하고 부에는 그저 장수와 재상들이 펼쳐져 있고 오니까 그냥 그 고관 대작들이 쭉 있으면서 그다음에 노엽규경이라 그 길이 바로 길 사이, 길이 괴경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괴라고 하는 것은 회화나무죠. 회화나무가 되고 바로 주나라 때그 궁궐 안에 회화나무가 있었는데 이 정승들이 그 관리들이 일을 하다가 회화나무 밑에 그늘에서 쉬었다. 그래서 이름하여서 회화나무는 이후에 그 정승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대에 궁궐들마다 그래서 그걸 그 빗대 가지고서는 회화나무를 심어요. 별로 의미도 없는 건데 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심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라고 할 때는 이때 단순히 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는 노문 개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노문. 그러니까 바로 이그 궁궐 내 뭐가 좀 권례각사라 그러죠. 자, 이 태극도로 이렇게 해서 표현하자면은 궁궐 안에 여기가 가장 가운데 근정전이 있다. 그러니까 사정전 영역까지 이렇게 있는 거죠. 사정전 영역까지 이게 남쪽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는 임금님의 편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거지소가 되는 거죠. 잔치연자 그래서 임금님이 자 쉬는 연거지소 또는 뭐 연거라고 해서 이렇게 듣습니다. 잔치연자 편안하게 쉬는 공간인데 그 앞쪽까지는 전부 다 뭐냐면 여기 좌우의 양쪽에 뭐가냐 권례각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권례에 있는 각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관청들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정문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마지막 임금님의 연거지소로 들어가는 이 문을 뭐라고 하냐면 노문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노문까지에는 이렇게 의역을 해야 됩니다. 노문까지에는 바로 뭐냐면 괴경이라 이른바 해서 정승들이 쭉 있더라 이 소리에 끼어 있다라는 그 사이에 있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광내각을 가서 본 모양, 그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동쪽으로 가서 승명여 쪽에 있는
그저 뭐 어떤 사람들 고관대작들을 쭉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고관대작들을 보았더니 어떻게 되느냐? 집집마다 팔현을 봉하고 자 고관대작들 직분이 낮으면은 그때그때 뭐냐면 뭐예요? 월급 개념으로 주는 거죠. 그죠? 녹을 주는 거죠. 녹을 주는데 정승 같은 경우는 뭘 주냐면 아예 시급지를 줍니다. 시급지. 캐먹는 땅이라 또는 뭐 채지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시급지를 주는데 그 시급지는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죠. 네가 여기서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요만큼이고 나머지는 그 지역, 그 땅에 백성들의 농사 짓도록 만드는 거죠. 농사도 짓고 국가에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는 방식. 그래서 호봉팔연, 집집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승이죠. 그 정승이나 대부들에게 바로 이렇게 팔현을 시급지로 봉해 주었고, 그다음에 이때 한나라 당시에는 개인 사병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국가가 그 모든 병력을 그 장악을 했지만은 가에는 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때 호라고 하는 것, 가나 결국은 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한 집안의 제일 장남이 되겠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가라고 표현하듯이 각그 가마다 얼마의 병사를 그 기를 수 있냐면 천병, 그죠? 1,000명의 그 군사를 둘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가 되는 거죠. 영지, 자기 이제 단립하면 영지가 되는데요. 그러한 고관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이러한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고관이다. 그러면 그 고관들은 뭐를 하느냐. 임금님의 수레를 늘 옆에서 모시게 되는 거죠. 이때 연이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이 타는 수레입니다. 임금님이 타는 수레 옆에는 원래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후대에서는 주로 누가 모셔요? 내시들이 모시는 거죠. 이게 원래 잘못된 거니, 그죠? 원래 그 옆에는, 왜냐면 임금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 국가 정책을 그때그때 또 뭔가 이렇게 그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원래 환관은 기본적으로 옆에 시중 도는 사람이 되고 항상 누구냐? 숙직도 그래야 돼요. 숙직도 이른바 저기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 다음에 뭐예요? 장관들. 이 사람들이 청와대 숙직을 원래 하는 거예요. 옛날 궁궐의 숙직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다 밤중이 되면 어떻게 되더라? 싹 빠져나가지고 그냥 환관, 그냥 내시들만 이렇게 쭉 있고 궁녀들만 있으니 그 나라 정치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말에서 유학적 견제에서 이게 비판하는 내용들입니다. 이후에는 온통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 초기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금님 모시는 수레 옆에는 바로 그러한 고관들이 있었고 그 고관들이 또 옆으로 따라가면서 움직이는, 그죠? 그 수레가 굴러가면서 움직일 때마다 그 뭐예요? 수레에 보면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흔들리잖아. 그래서 손잡이들이 흔들흔들 거리더라. 그러면서 임금님 행렬 뒤로 해서 같이 따라가는 고관대작들의 그 모습까지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저러한 고관대작들은 자 이제 우리가 과거로 해서 뽑기 전까지는 전부 다 음서제도가 되는 거죠. 이른바 신분이 상승되고 권력도 상승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록치부 세대로 녹을 받아서 이 녹이라고 하는 것이 시급지가 되는 거죠. 시급지가 이어져서 대단히 화려하고 부유한 생활을 하고 사치 개념인데요. 어쨌든 재물이 많다라는 치부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그저 매우 화려한 화려하고 화려하면서도 부유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유함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벤츠에서 나타나죠. 예전에 벤츠 바로 네 마리 말이 끄는 그저 사대부 그의 말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다니는데 그 수레를 모는 말들도 훈련이 잘돼 있는 데다가 영향이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나는 듯 그저 경쾌하게 나가는 겁니다. 살지고 피동피동 살찐 게 아니라 아주 윤기 있게 하면서도 경이다 가볍게 잘 나가더라. 아주 뭐예요? 훈련 잘 받아 산뜻하게 그냥 잘 나가는 뭐냐 그러니까 수레의 멍에 그냥 멍해한 수레가 그죠? 머래한 그 말에 멍해한 그 말들이 아주 살지고도 가볍게 잘 달리더라. 이런 걸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나도. 그리고 나서 저 궁궐에 또 한쪽에 가보니까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왜냐면 임금님의 또 신의를 모셔놓은 게 있잖아요. 그죠? 종묘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옆에 가봤더니 종묘에 가보면 또 뭐냐면 임금님의 신의만 딱 모셔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배신들이 있죠? 옆에. 그죠? 그 배신들은 뭐냐? 그 임금 당시에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또, 별도로 또 공이 많은 것들을 옆에다 계속 그 같이 배양을 하니까 그저 그러니까 나도 아그 임금님 그저 옆에
배양공신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도 그 공적이 기록이 되기 위해서 기록이 되도록 더욱더 내 공적을 쌓도록, 공적이 어떻게 되냐? 번성하고 실하도록, 실질적인 공을 세우도록 힘써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늑비강명이라, 저 비석에, 그죠? 내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쭉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보고 다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자는 아직 하나도 안 했죠? 자, 기집분전이라 해서 이미기자라고 하는데요. 이미기 살을 뺄 자에다가 원래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렇게 되면 숟가락, 원래, 저기 맞아. 그 사례고,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인다라는 뜻도 되는데, 여기 또 뭐냐면 고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소할 흡자. 있고, 이미 맛있는 것을, 그냥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어서, 원래 옆에 이렇게 쓴건 목밀기 자입니다. 목이 메었다. 이미 배가 다 찼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또는 뭐 이윽고란 뜻으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미 이렇게 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많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곶집이라는 뜻으로도, 곶집이 창고죠? 곶집히, 희름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고, 색자, 창고, 름자. 모르겠다, 희름칭사. 중용에, 중용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일한,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뭐 성과급제입니다. 성과급제에 따라서 급여를 주는 것이 바로 희름칭사예요. 다시 말해서 예전에 보면은 국가의 수공업자들이 있죠. 직접 손으로 뭘 만들고 하는 그 수공업자들에 대해서는 바로 희름칭사라 한다 해서 곶집 희자에 해당되는 건데요. 창고름자. 이렇게 쓰는구나. 창고름자에서 이때 일단 희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모일집자라고 하는 것은 새추자니까 원래 뭐냐면 새, 그죠? 나무에 새들이 많이 지금 원래 앉아 있는 내용입니다. 겨울에 보면은 여러분들 참새들 어떻게 돼요? 나무, 이 높이 서 있는 나무가 어떻게 돼요? 따뜻하니까 그 속에 새들이 우글우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여 있는 모습을 하나 이렇게 들어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덤 분자인데요. 무덤 분이라고 한 것은 옛날 그 사망, 그죠? 사망이다 그러면 복희씨, 신농씨, 황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망 오제 그러면 뭐 어쨌든 사망 오제의 이그 글들을 바로 분과 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옛날 그저 이 고분 속에서 발굴되었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또 책꽂이에 전해져 오는 책. 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형 위에, 나무로 만든 실형 위에 책들을 어떻게 보관하느냐면 옛날 책은 뭐예요? 주간이나 목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드는 걸 두루루 말잖아요. 그죠? 두루루 말면 위에 뭐가 남느냐면 끈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위에다 얹어 놓으면은 이렇게 해서 쭉 쌓아 놓으면은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해서 쭉 쌓으면 옆에 끈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 되고 옛날 주간이나 목간을 만들 때그 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뭐저 소설 나부랭이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죠? 책들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만큼 책 만들기는 쉽지도 않고 그래서 이때 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임금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법령으로 발표되는 것들 외에는 책으로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곧 바로 뭐다? 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법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이 원래는 무덤 분자임. 이거는 산화, 비께, 빛날, 분자이기도 해요.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빛날 분자가 되고, 주역의 괴상으로 표현하자면은 산화, 비께입니다. 산 밑에 불이 이렇게 환하게 있는 상. 그래서 반짝반짝 열매 맺어서 빛나는 이런 표현입니다. 밑에는 조개패자가 되니까 재물이 있으니까 이제 두루두루 빛난다. 원래 조개패라고 하는 것은 실은 여기 글자가 뭘 표현하냐면 요게 요 표현이죠. 불괴의 모습입니다. 조개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속살은 보들보들하죠. 겉에는 두꺼운 껍질이 있죠. 그러니까 두꺼운 껍질이 있고 속살이 보들보들하다 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개의 상징이기도 해요. 불의 이 형태는 조개의 상징이기도 하고
조계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뭘로도 쓰이느냐 하면은 그저 화폐로도 쓰이고, 그리고 이 남방화가라고 하는 화가 뭐예요? 만물이 무럭무럭 자라는 언제다? 여름이죠. 여름은, 자, 모든 게 여름처럼 되면 좋죠. 특히 뭐가? 돈이. 재물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갑은, 무슨 지갑이 제일 좋다? 빨간 지갑, 붉은색이죠? 그 옛날에 저 중국에 가보면 중국의 관운장, 그죠? 관우. 관우가 뭘로도 민간신앙에서 이렇게 숭배되느냐면 재물신으로 숭배가 됩니다. 왜? 관운장 얼굴이 빨갛죠? 적토마를 타고. 그래서 이렇게 숭배가 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다 뭐, 저 뭐, 누구의 관운장이 뭐, 청렴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어서, 어쩌면 제명에 못 죽었으니까. 그래서 청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 소원을 이루어준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 이전에 저기 뭐야, 관운장의 얼굴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자라고 하는 것은 빛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뭐 재물이 많고 많이 쌓였다. 열 십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잔뜩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환하게 빛난다. 그래서 빛날 분자가 되고, 자,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다가 뭐예요? 뭐가 부스스하게 쌓여 있는 모습이죠. 쌓여 있고, 바로 흙이 땅이다라는 개념에서 뭐가 많이 있다, 쌓였다, 이런 데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분묘할 때도 이걸로 쓰죠. 무덤 분자도. 이렇게 해서 봉긋하게 흙을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마치 그게 뭐예요? 환하게 빛나잖아요. 사산에서. 그 다음에 전 아까 했고, 그 다음에 역취군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 옆에 사람의 그 양쪽, 이 뭐였냐면은 이 겨드랑이에다가 뭐 끼얹 모양에서 또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취할취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귀를 자른다는 얘기 아니라 그랬죠? 여러 의견을 이렇게 헤아려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밑에 있는 요 글자는, 자, 이 무리중자에서 위에 것 따고 요것만이죠. 그러니까 밑에서 하나, 둘, 셋, 요렇게 씁니다. 사람 인자 세 개를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중국에서 이 무리라고 쓸 때는 여럿이다면 사람 인자로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개로. 하나, 둘, 셋 하면 모두 다죠. 그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취, 다 모여 있더라. 어디 그 모여 있는 이유가 왜 그래요? 뭐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취라고 하는 것은, 자, 주역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겁니다. 택지 취계죠. 자, 땅 위에 이와 같이 물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변으로 다 풀이 있고, 풀이 있으면은 여러 모든 것들이 잔뜩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 취는 취하라, 이렇게. 우리가 그냥 낱글자로 읽을 때는 모일 최 개념으로 돼 있는데, 주역의 괘사, 괘명으로 읽을 때는 취자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 취는 공자가 뭐냐, 취하라, 이렇게 된 거죠. 두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라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님의 그 은택이 땅으로 이렇게 다 베풀어지면은 사람들이 다그 임금 밑으로 모여들게 되겠죠. 그걸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리 군자의 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도 이미 설명 다 드렸던 내용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뭐 한다? 서로 간에 무리 지어서 다닌다라는 거죠. 가까이에서, 가까이라고 하는 그대군이라고 하는 걸 쓰고, 그래서 가까이 가까이 무리 지어서 다니는 양떼와 같다 해서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꽃부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풀에서 꽃이 피는 것을 표현합니다. 가운데 하나 이렇게 대체로 피는 건데, 실은 뭐냐면 우리가 꽃을 표현할 때 우리가 영화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북이 영화를 누린다라고 할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꽃이요, 이것도 꽃이죠. 무슨 꽃? 무슨 꽃? 둘다 풀꽃, 다 풀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꽃은 꽃인데, 둘다 꽃인데, 이거는 열매 맺지 않는 꽃. 이거 밑에 열 십자 있죠? 열 십자에서 이건 열매 맺는 꽃. 사람 이름에 그래서 이전에 보면 이 영자 참 많이 쓰는데, 영숙이 할때 이거 많이 쓰죠. 영숙이, 영자 할때이 글자 많이 쓰는데, 이걸 얘기했더니, 이거는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이름은 또 성명학에서 그러죠. 이것도 안 좋은데, 그러면서 지어줄 때는 언제고. 상관없어요, 그죠? 열매 맺는 거는 이름 때문에 열매 맺고 안 맺고가 아니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이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열매 맺지 않는, 그냥 꽃만 피고 떨어지는 꽃, 이거는 꽃 피고 열매 맺는 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 두고종이에요. 두조라고 하는 사람은 참 초사체를 잘 썼다라는 뜻인데요. 두조라고 할때 두자는 무슨 두자인가? 이게 아급의 두예요. 이 글자가 아급의 나무. 배가 무슨 색깔이냐면은 이 아급의 색깔이 붉은색이죠. 붉은색이 되니까 자 나무라고 하는 것은 중앙 아니 뭐 동방 청목이죠. 푸른색이 되고 흑토는 뭐예요? 흑토자는 중 누를 황자가 되는 거죠. 요 사이에 무슨 색깔? 붉은 색깔 나오겠죠. 그죠? 아급의 나무. 그죠? 요 사이 청과 황. 요 사이에 붉은색 계통이다라는 거. 처음에 이 열매가 푸른색으로 있다가 불꽃도 노란색으로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아급의 나무를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초서라고 하는 것은 자 원래 글자 원 글자는 자 이렇게 쓰는데 다시 말해서 볏단을 높이 쌓아 올렸다. 아직 탈곡하지 아니한 벼를 저 논에서 갖다가 지금 이제 타작마당에다 지금 쌓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냐면은 정비가 안돼 있다라는 의미에서 글자로 표현하자면은 초서에 해당되고요. 우리가 또는 원고라고 할 때도 이거죠. 우리가 원고를 쓴다. 그래서 원고를 썼는데 아직 뭐를 안 했다? 탈고를 안 했다 그랬죠. 탈고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쌓은 볕달에서 전부 다 어떻게 해야 탈곡해야 되는 거죠? 탈곡. 이른바 탈고라고 하는 것은 탈곡, 곡식곡자. 곡식에서 이 껍질을 이렇게 다 벗겨내는 것이 탈고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고를 다시 깨끗하게 다시 이제 쓰는 것을 쓰고 다시 교열보고 교정보고 하는 것 자체가 다 되면은 이제 탈고가 되는 거죠. 교정 교열이야 뭐나 요즘에 이제 인쇄소하고 나뉘어지면서 하지만 옛날에 탈고다 그러면은 스스로가 쓴 글을 전부 한번 다 검토해보고 이만큼은 충분하다고 손딱 대는 때가 바로 탈고가 되는 겁니다. 그때 벗길 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껍질을 그 나락의 껍질을 벗기는 것을 표현하고요. 자, 그다음에 종예. 종예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뜻 글자에 보면 항상 작가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슬쩍 끼워넣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도 스스로 나 군운 군운해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종자는 보통 쇠북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쇠북종 그럴 때 어느 분도 죽어라 하고요. 이거하고 이건 다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같은 얘기예요. 이건 술잔 종이고 이거는 쇠북종이고 맞나요? 어느 쪽이 맞아요? 둘다 통하는 내용이죠. 자, 술잔이나 실은 저기 뭐야 저 종을 만드는 게그 쇠가 많이 들어가요? 아니면은 그 술잔 만드는 게 쇠가 많이 들어가요? 총 만드는 게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쇠가 많이 들어가서 무겁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래서 이제 무게 중심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종자를 씁니다. 무겁다라는 의미로 표현할 때는 에밀레 종이 무겁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이 종은 쳐서 두루두루 모든 사람에게 알린다. 그럼 어디다 세워놔야 돼요? 마을 입구에 세워놔야 되겠죠. 자, 사람들이 종,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에밀레 종 하듯이 뭐냐면 저 불가의 종밖에 몰라요. 이 종은 원래 어디서 썼느냐면 유가에서, 그죠? 유가에서 옛날에 유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다. 옛날에 왕들이, 요순시대 때부터 왕들이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종묘 제례학을 하는데 뭐가 있다? 악기 중에 종이 있죠? 종은 무겁잖아요. 그죠? 그 종을 거꾸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뭐예요? 술잔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무슨 일을 법령을 발표하고 두루두루 알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 목탁을 두드리면서 다니고 법령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나라 집안 전체에 뭘 알리거나 지금 시간을 알릴 때 국가에서 어디예요? 나라 한가운데에다가 뭐를 매달아놔요? 종을 매달아놓죠. 몇 시다 아니면 뭘 알릴 때. 그래서 종은 어디다 써놓는다? 마을리자죠. 그죠? 마을리에다가 세워두는 쇠덩이 하면 되죠.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불가에서 얘기하는 그 무슨 마침전 치는 그종 개념, 북 개념보다도 바로 마을의 입구에다 세워두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종이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이동이라는 말도 나오네요. 그죠? 자,
이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무식하다 보니까 자기 거는 항상 버려두고 항상 남의 거가 더 좋게 보이죠? 그러니까 꼭 남들이 무슨 얘기하면, 그래, 그거 좋아. 심지어는 저 아프리카에서 얘기한 것까지도, 아프리카 사람들도 아이는 어떻게 키운다? 뭐라? 맨 여기 붙어 있는 게 이러니 정치가 안 되죠. 열심히 정치인 들어가서 플랜카드도 걸어놓고 하는데, 마을이 뭐라 그랬어요? 학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설명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프리카에서도 말이야, 아이를 기르는 데는 그저 온 마을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기른다는데. 우린 이렇게만 쓰면 얘기 땡! 하고 다 끝나는데요. 그죠? 마을 리자죠? 온 마을이 그저 키워야 되는 게 누구예요? 세워야 되는 게? 이게 아이동자잖아요. 이 글자를 모르고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찾아오고 그것은 훌륭하고 내 것은 갖다 버려놓고서는 엉뚱한 것만 찾아보죠. 백날 그렇게 되는 교육은 뭐냐면 백날 남 쫓아가다가 볼일다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종이라고 하니까 두고종에서 종요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종요라고 하는 사람, 요 책의 바로 저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서체를 참잘 썼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노예의 예라는 그이 신분이 좀 낮은 직분의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왜 예서라라고 표현했느냐면은 자, 나 신분이 낮은 직분의 사람들이 글을 일일이 잘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강 좀 간추려서 그러니까 전체 같은 경우 소전체만 하더라도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글자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글을 조금 더 간결하게 뽑혀서 나온 것이 바로 예서체다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자면은 우리 신라 시대 때 썼던 뭐 이두문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한문이 그나마도 이 한문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관리들이 그냥 어찌어찌 자기들끼리 이렇게 통하는 방식으로 뭐 뽑을 거 뽑아내고 또 우리 말하고도 또 조금 다르니까 읽을 독자를 해놓고 했더니 두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두문자를 만들었어요. 뭐뭐 합니까? 해서 니까 그러면 이를테면은 대 이런다면은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가뭐 이렇게 되겠죠. 뭐뭐입니다 그러면 다자를 갖다 이런 식으로 쓰든가 해서 한자의 본래 뜻하고 발음하고 이렇게 막 뒤섞어 쓰는 것이 우리가 이두문자가 되는 겁니다. 이 이두 방식이 어디까지 오느냐? 조선 말기까지 계속 이어져 와요. 우리가 다만 몰랐을 뿐이지 민간에서 한문 조금 깨라 좀 쓰신다는 분들 이렇게 가끔 또 쓰다 보면 이런 방식들이 제법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진 문자였고 그래서 어쨌든 하층민들이 쓰던 그죠? 하층민들 개념보다도 낮은 관직의 사람들이 쓰던 그 글을 바로 예서라. 그래 원래 이게 종예자가 되는 거죠. 종이라고는 하지만은 글께나 공부한 사람들이 쓰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종예자를 보면 선비사자에다가 밑에 보일시자가 있죠. 어디까지를 뭘 보려면 이 사람들 저땅 파가지고 물 구하는 사람들이네요. 그죠? 미칠채자, 헤아릴 존자 해가지고 돼지 머리 개자에서 땅을 계속 파면서 어디 있는 데까지 저 물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까지 어쨌든 막일하는 자벽부들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벽부인 그 노예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원래 그 이사가 만들었던 소전체도 뭐라 그랬어요?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어마어마한 노예들, 그 다음에 그 죄수들, 이 사람들을 관리하다가 만들어지는 것이 소전체라 그랬죠. 좀더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바로 예서체까지 나오는 겁니다. 훨씬 더 간결하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종요가 바로 예서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해서체까지를 완성을 시킵니다. 해서체까지를 완성을 시키는데, 이 글씨가 참 아름다워요. 참 아름답기 때문에 이 글을 그대로 이어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명한 왕희지입니다. 왕희지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천자문이다 그러면 바로 왕희지가 임서하라고 표현하지 서해하는데 바로 종묘에 이 천자문을 그대로 갖다 옮겨서 써요. 그것을 양나라 때 그죠? 양나라 양무제죠. 양무제가 바로 왕자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참뭐글 그죠? 낱글자로 이렇게 좀한 천여 글자 되는 글자를 좀 가르치다 보면은 그죠? 문장도 통하고 가리키면 우리가 경서를 두루 읽을 수 있는 이런 글자 좀 뽑아서 만들어라 했는데. 그때 발견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왕이지가 쓴 바로 종요의 천자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지 임서 종요의 천자문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누가? 우리 천자문의 저자라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주홍사. 주홍사가
다시 이 글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중사, 임서, 왕이지, 임서 뭐예요? 여기저기 종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후대에 종묘의 아들이었던 저 지영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왕이지의 글자체를 저기 말 전해주는데 결정적인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지영이라라고 하는 7대 후손인데요. 이 사람이 쓴 왕이지의 천자문이 그대로 전합니다. 이번에 어디에요? 저기 장안에 갔더니만은 여기 이 사람 그 천자문이 비림에 그대로 있습니다. 일부가 이렇게 전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로지 할아버지의 서체만 연구해가 30년을 연구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쓴 초서하고 아니 해서하고 이두 가지를 같이 병기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이른바 지형의 뭐냐면은 그 초회 저기 뭐 초회인가 초회 천자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800여 권을 만들어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절에 다 보내가지고 할아버지 글씨체가 전해지도록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 왕이지체가 그래서 더욱더 우리한테 유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여기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서체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해서체, 예서체, 그다음에 행서체. 행사가 초서하고 그 사이가 되는 거죠. 행서체, 그다음에 초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 이제 옛날에 전체가 있고요. 천자문책에 있는 요 앞에 있는 글자를 그래서 그거 다쓴 내용입니다. 종묘의 대서사시라고 쓴 것, 요거. 이 위에가 무슨 글씨체예요? 위에가 종묘의 대서사시. 뭐 행서가 되는 거죠. 행서가 되고, 천자문 역해라고 하는 것이 예서체가 되는 겁니다. 이한 글씨 두개다잘 쓰기 어려운 저쪽에 있는 고강 선생한테 부탁한 그 글씨체입니다. 청암 고강 선생이라서 글씨 아주 잘 쓰는 사람으로 자 그래서 그 되도록이면 그두 가지 책을 그래서 다쓴 이유가 종묘가 예서하고 그다음에 행서에 그죠 이그 능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두 가지를 거기다 다 그냥 집어넣은 거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다음에 칠서벽경일 때 577자의 7이라고 하는 것은 옷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57의 7 7이라는 건 원래 옷에서 나오는 나무 액이죠. 그래서 나무 목자에다가 나무의 줄기를 갈라야 되잖아요. 그죠? 갈라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렇게 갈르죠. 갈라서 여기서 똑똑똑똑 떨어지는 하얀 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똑똑 떨어지는 하얀 액이 바로 물처럼 보이는 거죠. 물하고 이렇게만 해도 될 텐데 사람들이 잘못 믿어 하니까 또 역시 그래서 이렇게 해서 7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 자체가 이미 오칠을 표현하는 겁니다. 까만색이 되고 오칠은 그래서 이제 방부 역할이 굉장히 큰그 액이 되고요. 그래서 모든 관에는 옛날에 관에 전부 다 오칠했죠. 그다음에 서라고 하는 것 이미 공부 처음에 했었죠. 글서 그랬습니다. 집에 가서 공부하시고 열심히 쓰고 읽고 하시나요? 안 그러면 글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분율자 있죠? 밑에가 가로알자라 그랬습니다. 이 글이라고 하는 건 저도 여러분들 가끔 저 보면 제가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뱅글뱅글도 글자를 못 써요. 왜냐하면 이게 손으로 안 읽으면 글자가 저절로 나와야지 이걸 일일이 머릿속에다 생각해서 뭐지 뭐지 하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써여쳐야 그 정도로 연습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외워서 될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치 알면은 그래서 훨씬 더 쉬워지고 그 다음에 가로왈자라는 읽어라 이 소리입니다. 우리말 구조하고 같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음만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음만 읽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잘안 읽혀요. 우리가 안중근 의사가 손가락 딱 해서 딱 써놓고 거기다 뭐라고 그랬던가요? 일일부독서 구중생 현극이라 이렇게 됐죠.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아니하면은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그랬습니다. 요 글들 우리 뭐 여기 중용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대학 공부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거 안 읽어봐요. 이거 안 떨어져요. 그죠? 우리말 읽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그거는 바로 안중근 의사가 거기다 쓴 것은 바로 뭐였나? 옛날에 경전의 문장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저 쉬운 소설책, 뭐 소리 내서 읽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글 써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옛날에는 경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뭐냐면 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든 책은 다 기본적으로 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벽이라고 하는 것은 자 피할벽자가 되는 거죠. 피할벽자에다가 흙토자라고 이렇게 씁니다. 요거 자체는 임금벽, 구슬벽 또는 피할 피 이미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흙으로 이렇게 쌓아둔 것이다. 그래서 벽 개념으로 쓰이고요. 그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 글자 뜻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틀에서 우리가 옷감을 짜야 되는데 옷감을 짜기 위해서는 먼저 배틀의 아래 위로 이렇게 실을 걸어두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날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날줄 경자입니다. 날줄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요걸 한둘 이렇게 내려 올리고 하면서 이 사이에서 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다가 씨 뿌리는 거죠. 그래서 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줄 위자가 되는 겁니다. 날줄이라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위에서 그저 이 성군이 훌륭하신 임금님이 위에 훌륭하신 지도자가 아래로 내리는 바로 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별이 개념으로 표현하고 자 그래서 법도 그죠? 불변해야 되는, 이건 변치 못할, 불변하는 바로 법도 개념에서 경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이라라고 하는 건 날줄경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법도, 그 다음에 그 경전에서 그냥 고치지 못한 기본적인 가장 별이가 돼야 되는 법도라고 할때 바로 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경 개념은 바로 여기서는 상서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더 칭하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삼경, 주역,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서, 이것을 경이라고 붙여서 확립한 것은 송나라 때 주자에 의해서라 그랬습니다. 사사삼경 체제가 확립된 것은 그전에는 보통 다 뭉뚱그려서 뭐냐면 서나 전이나 뭐 이런 등등으로 불렸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부라장상하고 노협규경이라 해서 부라고 하는 관청부자가 되는 거죠. 관청이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쪽에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 백성들을 맞이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일들을 이리저리 헤아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관청에 해당되는 거죠. 헤아릴 촌자를 써서 그다음에 협자는 끼었다라는 건데 바로 손 양쪽에 끼었다라는 겁니다. 손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인 자 큰대자를 이렇게 써 놓고 이거는 그 사이에 여러 사람들이 그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까지 좁게 같이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 보통 사람들이 안쪽에 뭐 끼고 으쓱거리는 걸 좋아하죠. 뭘 끼고? 뺏기고, 악어 뺏기고, 권력 끼고. 그래, 우리 집안에 누가 있는데 말이야. 우리 집안에 누구는 뭐 국회의원이고, 우리 집안에 누구는 뭐고, 뭐고. 그걸 뭐라 그래요? 아, 나는 돈이 뭐, 요즘 돈 가지고 되게 또 으쓱거리는 사람들 많죠? 그 모든 걸다 합치면 뭐예요? 잡것이 되는 거죠? 그럼 무리를 뭐라 그래요? 배가 되는 거죠. 온 지금 온통 세상이 전부 다 뭐다? 협잡배의 세상이에요. 그죠? 권력 조금 있다고, 돈 조금 있다고, 뭐좀 있다고 되게 들어서 되고 없는 사람 아주 무시하는 사회죠. 그러니까 협잡배가 으르는 세상이 아마 요즘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낀다라는 얘기는 맹자가 이미 당시에 전국시대 당시에 그 이른바 저기 뭐야 그 위선자 같은 저 정치 지도자들 보고 표현한 내용이에요. 이른바에서 자기가 나이가 많다는 걸 끼고 자기네 아버지가 뭐 아니면 형님이 뭐 고위관직이라고 뭐 이런 걸 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다 협잡배의 무리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속뜻에는. 그다음에 랏. 아 제가 왔다 갔다 했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군요. 그다음에 랏자는 자 원래가 그물망자에다가 자 실추자가 되니까 무슨 나가 되겠어요? 그물 라자가 되겠죠? 그물입니다. 뭐 하려고 친 그물이에요? 새 잡으려고 친 그물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망 그러면은 망은 요때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덮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 망자니까 이런 망은 무슨 망이 무슨 그물이겠어요? 짐승 잡는 그물. 그죠? 위에서 짐승 덮어서 위에서 확 내려가서 짐승 덮치는 거. 그러면 요렇게 되는 것은 무슨 그물? 저 옛날 저 땅속에 저기 막 뭐죠? 물고기 잡는 그물. 그거는 이렇게 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라자는 그래서 벌릴 라자 그래서 산에 보면은 옆으로 쫙 펼쳐 놓고 새가 날아가다가 탁 걸리도록 만드는 그물입니다.
위에 있는 요 글자는 바로 금을 망자, 넉사자로도 쓰거나 아니면 뭐 이런 형태로도 표현하거나 다 같다고 이미 부수에서 공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라자는 또 뭐냐면 비단실로 표현하자면 참 멋지게 그죠? 이렇게 해서 그 표현한 그 비단으로도 표현하는데 이걸 쓴 일본인들이 있죠? 기라성 같다라고 할 때, 그때 그건 우리 표현도 아니고 일본식 한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장수라고 표현할 때 장수장자는 요거죠. 자, 이쪽은 나무를 따겠을 때 어느 쪽이다? 조금 그늘진 곳이죠. 마디게 자라죠. 그래서 단단한 겁니다. 이쪽은 선암방이 되니까. 자, 이쪽 선암방이 된 것은 나무들이 잘 자라니까 조금 무르죠. 그래서 보통 이쪽으로 자라는 것은 뭘로 쓴다? 전첩간요 저 뒤에 있듯이 자, 목간으로 쓰이는 글자들이 되고 여기 그게 되고 이쪽에서 이렇게 된건 마디게 자란 거니까 이쪽은 단단한 거 널빤지 뭐 이렇게 만들 때뭘 만드냐 담장 같은 거 만들 때 그죠 담장 장할 때 바로 이렇게 쓰는 거죠 담장 만들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뭘그쓸때 무슨 판 같은 경우 무슨 상황이라고 할 때도 바로 이런 식으로 쓰고 그래서 이거는 방패를 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무로 만드는 방패에다 그럼 단단한 방패를 들고 달월자가 되니까 어두운 밤이 되겠죠. 그 밤중에도 지키는 사람, 그 용감무쌍한 사람이니까 참 용감하다라는 의미에서 장수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요렇게 하면서 그래서 장수가 되고 장차 또 뭐냐면 밤에 야근 쓰러 나가니까 장차 뭐뭐 하려고 한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목자에다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목자니까 서로 볼 상자가 되는 거죠. 언제 보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봄이 되면, 그죠? 봄이 되면 쌍눈을 보게 되고, 아침이 되면은, 뭐, 눈이 있으면, 그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자는 기본적으로 볼 상자입니다. 나만 보느냐? 너도 보는 거예요. 그죠? 관상 본다 할때 관상이 바로 요거죠? 관상 본다 그러면, 그죠? 상대방 관상쟁이가 내 얼굴을 본다는데, 관상쟁이 자기 그런 만큼 나를 보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의존해서 혹시라도 그쪽으로 빠져드시는 분들 없도록. 자, 그래서 관은, 이게 상은 그저 본다라는 겁니다. 보는 것이 되고, 보니까 어때요? 참, 처지가 좀 그렇죠. 관상쟁이 그래서 진정으로 훌륭한 관상쟁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자꾸 용기를 북돋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도울 상자입니다. 돕다라는 거. 쳐다보니까 참 처지가 안 됐고 아니면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뭐가 잘될것 같더라. 그래서 도울 상자. 돕는 것은 서로 서로 돕니까 서로 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글자고요. 기본적으로 재상이라라는 뜻에서 이렇게 씁니다. 재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에서 모든 것을 다 마름질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덟 번째 천간 신자가 되는 거죠. 경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가을에 자, 곳집에서 그저 다 거두고, 그 다음에 다 이것저것 정리하는 거죠. 1부터 10까지 해서 차곡차곡 다 정리해 두는 것이 바로 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매듭을 참잘 지어주는 사람이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 푸죽간 개념으로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길로자. 길로자의 본래 저 글자는 뭐가 다닐 수 있게 만들었느냐면은 수레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길입니다. 이게 원래 원글자예요. 그런데 뭐 수레만 다니던가요? 우리 차도만 있던가요? 아니요, 차도밖에 안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인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 시골길 가보면. 그래서 차만 다니나요? 사람도 다니죠. 그래서 발족자를 써서 길로자를 쓰고, 자, 우리가 도라고 하는 건 도로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도는 여러 가지 다양한 뜻으로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래 다니다 보니까 스스로 자자 저절로 하나 생기고 둘 생기고 해서 생겨난 길이 바로 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길, 이른바 문경세제 길 이렇게도 이런 경우가 바로 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만 잘 따르면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녀보니까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녀보니까 어때요? 가장 안전한 길이었죠. 그게 바로 뭐냐? 옛날에 경전이라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경전이라는 건 몇천 년 동안 지나더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인도의 방향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야, 좀 여러 가지 장비 다 이용해가지고, 야, 새로 길 뚫었다. 그래서 무슨 길래요? 신장로 내잖아요. 그래서 새로 만드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신작도라는 건 없죠.
신작도는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신장로가 되고, 그래서 이 로는 기본적으로 수레가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뭐다? 크다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저 편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임금님의 큰 문이다 그래서 임금님이 출입하니까 대로문이라고 표현하고 또 임금님이 그 주무시는 그 편전을 바로 뭐냐면 노침해서 노자를 크다라는 뜻으로 자주 쓰게 된 자주 씁니다. 많이 씁니다. 길로라고만 아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괴짜. 회화나무 보면은 이렇게 옹이들이 좀 많이 박혀 있죠? 시커멓고. 그래서 나무 목재에다 보면 귀신 귀자를 씁니다. 귀라고 하는 것은 자, 사람의 혼백이 있는데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날아서 구름 운자잖아요. 그죠? 혼이라고 하는 것은 날아서 귀 가운데 날아서 올라가는 것이 되고 그 속에 있던 하얀 뼈다라기는 전부 다 어디에 땅속으로 묻히는 겁니다. 그래서 귀라고 하는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신 개념이 되고요. 귀라고 하는 것은 자, 귀신 머리 불자가 되죠. 그 귀신 머리불이 저 있다가 인입니다. 사람 빼이는 그인 개념인데 자, 어디냐면 땅속으로 한줌흙으로 돼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괴라고 하는 것은 그 귀신 같다라는데 회화나무가 색깔이 조금 시커멓기도 하죠. 시커멓고 좀 옹이가 많이 져서 아마 붙인 이름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거 경은 기본적으로 항상 자 묘방이죠. 잘 보면 묘방은 아침 몇 시? 5시에서부터 7시까지 일찍 밥 먹고 어디 가야 돼요? 조야하러 가야죠. 임금님한테 임금님 뵙고 그죠? 사릴백자죠. 사릴백자 머리를 조아려서 그죠? 묘시 되면 항상 임금님과 대면하면서 나란 일을 해야 되는 분이라는 뜻이 바로 경입니다. 제일 높은 분이에요. 그죠? 임금님 빼놓고는 삼경이라고 하는 분들은 항상 그 묘시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책에 조금 내용들 덜돼 있는 부분들은 다 보충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책 다시 쓸때 다시 전부 다 보충할 테니까. 자, 묘가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일찍 바로 조회하러 나가서 늘 임금과 같이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자 우리 경복궁을 예를 들자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말 타고 수레 타고 간다 하더라도 어디서 내린다? 하마비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그 공무원 감찰 기관 어디에요? 세종문화회관 자리 사헌부. 사헌부 앞에 딱 내려서 아무리 추워도 거기서 어디 광화문 저에서 뭐예요? 그 안에까지 다 들어가야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경이 그 벼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지런하지 않으면 저 임금도 못 하고 대신 그렇게 고생하니까 그만큼의 그죠? 이런저런 걸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월급이나 잔뜩 받아갖고 가면은 그거는 어떻게 돼요? 이른바 궁 백성들의 적이 되죠. 그 맹자가 뭐라고 하느냐? 그걸 정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백성들을 해치는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에도 많이 쓰죠 이런 말들. 민중의 적이라는 말이 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동네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옛날 옛날부터 이렇게 표현한 말들입니다. 그다음에 호봉파련하고 가급천병이라 여기서부터는 천상 다음 시간부터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